K18님, 며칠 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억수로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쇼 홍보 실컷 했네요. 인증샷도 보내주셨다는. 야, 치킨 당첨. 그리고 문자니까 커피도 당첨. 아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대박나겠는데 이번에. 어쨌든 인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신삼변 시대, 오늘도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양재리입니다. 랜디오님께서 우리 창당 아래 3변 창당 한번 하시죠. 당 이름은 살롱드당. 아니, 당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당수는 양지열이네 그러면. 당수가 양지열이야. 살롱드당이면.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안 돼요. 안 돼. 어? 안 돼. 백이랑 나랑 야구 얘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듣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 안 맞아. 방송하시죠. 7520님. 아예 칭찬 한번 해줄게요. 7520님. 오, 양지열 옷 이쁘게 입었네요. 남친룩 뭐야. 뭐. 남친룩은 아니고요. 아빠룩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백변은 지난주에 핑크색 입고 이번주에 파란 블루 입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색깔, 오늘은 주상 색깔. 어쨌든 그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원색으로 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아, 반응 있어요. 야, 굉장히 많아요. 야, 캐주얼 한번 입었다고. 뭘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오래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어제 야구 져서 지금 신기가 불편해서 그래. 맞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또 LG 모자 쓰고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자, 오늘 예, 준비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첫 번째 거. 아우. 자, 이거, 참... 아, 이거 동물판 N번방. 이게 동물, 아, 이거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N번방 사건처럼 동물을 막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잔혹하게 좀 해하고 그거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거를 어디까지,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어디까지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고어 전문방이라는 거를 오픈 채팅방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올리냐면 길고양이를 해치는 모습을 주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친 것도 아니고 활을 쏜다거나 포획 틀로 유인해서, 그리고 또 고양이만 해친 게 아니라 토끼도 그렇게 훼손하고 죽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2020년 9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오픈 채팅방에 올렸고요. 여기에 한 80여 명이 또 이걸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 상당수가 또 미성년자가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당시 올라갔었고요. 무려 27만 명이 동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이런 겁니다. 내용이 제가 자세한 설명은 일부러 안 드릴게요. 근데 어떤 식의 설명을 드리냐면 이 동물을 그냥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되니까 이게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백현, 이 사람은 이걸 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난 그 의도가 통상적으로 여기 또 그 이후에도 2차로 또 고 전문방 같은 게 생기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길고양이에 대한 뭐 증오심, 적개심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동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동물을 가혹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받는 모습,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 이런 것을 보고 희열을 느낀 거고요.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거기에 평을 하는데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처벌받았죠? 네. 1심 판결에서는 2021년에 1심에서는 사실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또 국민청원 했던 사람들도 많이 반발을 했겠죠. 이게 왜냐하면 이 동물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더 줄 것이냐의 방식으로 살해를 했던 거예요. 게다가 고양이, 길고양이라고 하지만 반려동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초범이고 또 나이가 어리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했는데 그런데 항소를 1심에서 집유했고요.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에서는 형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사실 이 동물 학대에서 살해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돼 있어요. 검찰이 얼마나 이게
좀 죄질이 안 좋고 잔혹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건 검찰 구형이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으로 네, 구형을 할 수 있는 걸 구형을 했는데 1심 판결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거의 면제부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 해봐야 그냥 징역사결의 집행유예?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원심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뭐 범행을 다 인정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을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건 물론이고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 대해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건데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제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네, 몇 그냥 개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네, 몇 개만. 총은 펑 쏘면 그냥 툭 쓰러지는데 활은 쏘면 표면에 꽂히는 소리도 나고 바로 안 죽고 폐에 피가 차서 숨 못 쉴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쫓아가는 재미도 있고 아, 뭐 더 어렵게 잡으면 성취감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동물이 죽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네. 놀이에요, 놀이. 근데 가끔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동물들을 상대로 한 구호방도 그렇고 저도 그 심리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년기에 특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진들 영상들 이런 거에 좀 호기심을 가지고 빠져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답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자칫 실제로 사람에게 또 범죄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 같은 경우도 사람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르기 전에 적정선에서 차단을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도 학대지만 이런 것들이 퍼진 것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아마 실형까지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좀 보죠. 마약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용산 근처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아파트 안에서는 집단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때 저 백변 네. 마약 공급처라고 의혹을 받던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11명이 검거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에 현직 경찰관 한 분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하고 그 과정에서 그 아파트 내에서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을 했는데 그 전에 투약 전에 어떤 클럽을 들렸다. 클럽에서 마약 매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까지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들렸다는 용산구 이태원 한 클럽에서 마약 투약하거나 매매한 11명을 검거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클럽에서 케타민, 뭐 엑스터시 투약하거나 뭐 매매한 혐의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중에 구속된 30대 남성을 보면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서 일단 일부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도 나왔고 또 집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유흥시설, 클럽이나 네. 이런 곳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하고 그곳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것이 사실상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나온 저 속 뉴스들 보니까 40대 남자 배우 한 사람이 저 이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네. 여러 사람이 연관돼 있는 것 같은 보도가 있었거든요. 뭐 신인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도 껴 있었다라는 네. 취지의 보도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도 그 배우가 누군지에 따라서 조금 또 사건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어떤 배우가 나와도 이 배우보다 대형 스타일까 하는 의문도 드는 유아인 씨 사건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유아인 씨 있잖아요. 영장 한 번 처음에는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첫 번째 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얘기했지만 기각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강 수사해가지고 두 번째 영장 쳤거든요. 네. 이것도 또 기각되고 불구속 결국 기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습 투약만 181 차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투약한 약종을 보면 네 가지나 돼요. 뭐 저기 수면 유도제도 있고 마취제도 있고 이런 뭐 케타민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마취제도 포함이 있고 수면제도 한 1,100종을 처방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총 불법 투약이 181 차례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럼 이 사람이 먼저 구속을 안 시켰을까를 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돈 스파이크는 네. 돈 스파이크도 이제 투약인데 네. 돈 스파이크도 뭐
어느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차이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첫 번째냐면 일단 마약은 굉장히 나쁜 범죄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본인을 괴롭히는 범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게 되면 퍼뜨린 부분이 나오면 처벌 수위도 굉장히 올라가고 구속사유도 됩니다. 근데 유아인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주로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보강했던 게 증거인멸을 시켰다. 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도 강요했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이 정황만 나오고 사실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혼자 많이 한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에게가 퍼뜨렸다 이런 부분이 없었고 또 초범이었어요. 근데 지금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류가 흔히 말하는 그 필로폰 있죠. 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했던 거보다 센 거였다. 필로폰이. 게다가 그 전에 재범이었잖아요. 초범도 아니고 이게 좀 크게 달랐던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이 유아인 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어쨌든 근데 이게 글쎄요. 뭐 1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그게 이제 관건이네요. 집유유를 해줄지 법정으로 시킬지. 최근에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마약 투약했다고 뭐 검사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번에 기소할 때 빠진 것들 좀 있잖아요. 네. 그게 추가된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유아인 씨도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과만 있으면 바로 구속은 맞는데 이게 초범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초범 구속은 있지. 실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단순 투약자예요. 네, 우리가 너무 많아요 마약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백변.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한 유튜버가 이게 가능해 근데? 로또 당첨금에 찾으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수령해 갔다?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 허팝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독자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방송을 했냐. 로또 1000만 원어치를 사서 얼마나 당첨되는지 당첨금가를 공개했어요. 1000만 원어치 로또를 샀어. 이거 확인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야. 대단하다 아마. 이 사람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5천 원짜리 5등 222장, 그다음에 4등 5만 원짜리 13장에 당첨됐습니다. 그 위는 없네요. 그 얼마예요, 토탈 이거? 196만 원. 예. 1000만 원 투자해서 196만 원.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당첨금을 수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첨금을 수령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장 5천 원짜리 5등 한 장의 당첨금을 누군가가 이미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 오류가 있나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로또 판매점을 다 가봤는데, 다 받아가셨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에러가 아니고 누군가 이 유튜버보다 먼저 당첨금을 수령했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로또복권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했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다른 곳,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시 한 판매점에서 5천 원이 수령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럼 이 유튜버는 그 매장에 연락을 해보겠죠. 연락을 해보니까 QR코드 대신에 저희가 임증번호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로또 이제 하면 용지를 갖다 주면 거기 QR코드나 바코드를 빽 찍은 다음에 주잖아요. 근데 이제 로또 종이가 훼손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없잖아. 바코드나 QR코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복권에 적힌 인증 숫자를 전달해서 돈을 받아간다고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뭐 아마도 잘못 입력한 게 본인 복권에 적혔던 인증번호 숫자를 입력해서 그게 얼결에 내 로또 번호랑 일치했다고 하고 그래서 매장에서 오류가 있었다면서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해줬다라고 했지만 5천 원 5천만 원 난리 나지 지금 내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근데 그래서 이거는 딱 보면 그냥 단순 해프닝이구나 로또 용지가 좀 뭔가 훼손이 돼가지고 인증번호 입력해가지고 받아간 거구나 했는데 딴 게 있구나 판매점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백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매점 측 해명은 우연의 일치로 실수였다고 한 거지 근데 그 로또 인증번호가 몇 자리 수인 줄 알아요? 35자리 숫자예요. 그게 우연히 일치하는 걸 로또 1등만 넣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누가 가서 임의로 35자리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협합에 5천 원 당첨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협합이 유튜브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당첨됐어요 하고 자기 영상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번호가 보이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게 순간 정지를 해놓으면 35개 다 숫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력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판매점의 아들이 그 판매점 아들이 이제 호기심에 입력을 해봤어 실제로 그럼 이거 입력되면 내가 받을 수 있나라고 입력해봤는데 덜컥 돈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사기라고 해야 되나?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범죄가 되는 거죠, 사실. 부정수급을 한 거죠, 사실. 그런 건 판매점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일단? 아들이 그거를 한 건지 아들이 거짓말한 건지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서 지금 이제 그 경찰 고발을 해야 될지 동행복권 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영업포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어요. 5천 원 때문에. 그래도 5천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복권을 보통 누군가 구매해서 그걸 당첨이 되면 그 35자리 이렇게 어딘가에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기는데 혁밥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1,000만 원 사놓고 얼마나 당첨되나 보기 하면서 이런 게 화면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사실 허팝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복권 동행복권 측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복권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코너 할게요. 당 이름도 쌀롱도 당으로 하라니까 쌀롱드지. 당수. 뭐. 네. 쌀롱드지 갑니다. Vous allez apprendre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lers. 일단 오늘 그림은 제목은 이제 바쿠스의 안드로스 축제라는 그 제목인데요. 뭐 디오니소스 축제. 예전에 이제 주신제라고 했죠. 술의 신을 모시는 축제라고 했었고 아까 마약 얘기를 잠깐 유한 씨 얘기도 했고 우리 사회에 요즘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뭐 마약은 아니었지만 약물이라든가 중독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게 전통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맞나? 근데 술이겠죠. 네. 그래서 이 티치아노 베실리오라고 하는 16세기 르네상스의 거장이에요. 뭐 남겨진 작품이 한 400여 점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유명했었고 지금도 이제 유명한 화가이고 그 사람이 그린 디오니소스 축제인데 그림을 보면요. 진짜 흥청망청이란 이런 것이다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야외에서. 예, 야외이고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은 저 멀리 좀 배가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오랜만에 이 마을, 이 섬을 다시 되찾아 돌아오고 있는 배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주민들이 이 주신을 기다리면서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딱 대놓고 가운데 노란 병에 담긴 술이죠. 지금 보시면 가운데 술을 치켜들고 있죠. 아 이거? 예, 예. 예. 그리고 저기 보면 악기도 연주하고 있고요. 악보를 펼쳐놓고 있는데 그 악보에 여기 보이진 않지만 큰 그림을 제대로 보면 악보에 가사가 적혀 있어요.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빌자면 술을 꺾어 마시는 사람은 술을 제대로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다. 원샷 해야 된다. 그런 식의. 한 번에 털어넣어야 네. 맞아. 계속 마셔라 이런 내용이 악보로 적혀 있고 그림을 보시면 글자가 들어 계속 마시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남녀노소를 가리질 않죠. 중간에 보면 애도 있고 애는 이게 옷 끌어올리고 쉬하고 있고요. 그 옆에 엄마인지 다른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신기한 건 그림이 그렇다고 해서 술에 이렇게 쩔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역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활력을 띠고 있어요. 옆에 뭐 춤추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이런 술이나 어떤 뭐 마약은 빼고 다른 것들이 이 사회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 바쿠스라는 신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문명을 이루면서 질서를 추구를 하죠. 그런데 질서가 안정되긴 하지만 그 질서가 고착화되면 사회가 고정되고 생물로 치면 죽은 생물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질서에 반하는 창조, 창조는 때로는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술로도 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창조나 파괴의 신들은 예술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 역할을 디오니소스가 맡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이성도 있지만 또 이성을 넘어서는 감정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이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균형이죠. 근데 균형을 잃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때로는 술 때문에 망한 역사 사회도 보이고 마약 때문에 망한 역사와 사회는 또 주변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어떤 균형이라는 것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골라봤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균형. 야, 우리 저 그러니까 술도 필요하다는 거네. 그렇지. 술도 근데 과하게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마약은 무서운 게 그 균형을 깨는 약물인 그러니까요. 거죠. 아니 양변이 그 얘기하니까 밖에서 우리 또 제작진이 균형하면 정치쇼라고. 상황에서 또 이제 깨알 홍보를. 약간 민망하죠. 아니 안 민망하네. 맞는 얘기잖아. 그래. 균형 잡힌 시사라고. 그럼요. 균형 잡힌 시사. 그렇지. 예. 네. 그런 겁니다. 아 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하면은 이 저 필요는 하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하지만 마약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네. 적당히 마시는 선에서 네. 술을 못 드신 분은 다른 걸로 적당히 균형을 유지해주면 네. 마약은 균형을 깬다. 아니 네. 중독되는 건 술 말고도 많이 있죠. 그렇죠. 운동도 중독돼서 적당히 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관절 나가는데 뛰어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실은 청기두사를 하나 해드리면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에 저희 회식이 있거든요. 아. 우리 제작진끼리. 네. 대낮에. 낮에 하니까 낮술을 좀 마실 건데 균형 있게 하라고. 균형 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할게요. 유튜브로 2023님께서 살롱드지 일주일 동안 물들은 정신의 때를 시원하게 벗겨주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마무리하죠. 양변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